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수 안성훈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안성훈씨가 가수 영기씨, 박성현씨와 뭉쳐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했습니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생각스튜디오에는 어쩌다 19 EP0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특히 해당 영상은 19의 탄생, 주말에도 연락을, 근데 우리가 19? 라는 부제목이 덧붙여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안성훈씨가 영기씨, 박성현씨 소속사 대표와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소속사 대표는 세 사람에게 식구란 어떤 의미인 것 같냐 라고 물었는데요. 안성훈씨를 비롯해 영기씨, 박성현씨는 각자 자신이 생각한 식구에 대한 의미를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질문에 대한 이유를 물었는데요. 대표는 유튜브라고 해맑게 말하며 새 콘텐츠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안성훈씨가 영기씨, 박성현씨와 함께할 새 콘텐츠는 시트콤 형식의 어쩌다 식구인데요. 이에 세 사람은 연기에 대한 걱정이 앞섰지만 그러나 간단한 손가락 연기와 리액션만 필요하다는 말에 이들은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며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어쩌다 식구의 스토리는 메신저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영상에는 본 콘텐츠는 재미를 위한 상황극이며 실제와 다름을 알려드린다 라는 추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안성훈씨가 영기씨, 박성현씨와 어쩌다 식구를 통해 어떠한 유쾌한 상황극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많은 기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 안성훈씨가 박성현씨와 남매 케미를 뽐냈습니다. 지난 15일 박성현씨는 자신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사진 속 안성훈씨가 소속사 식구인 박성현씨와 함께 카메라를 향해 밝게 미소를 지으며 V포즈를 취하고 있었는데요. 안성훈씨는 미스터트롯 출연 때보다 한층 더 화사해지고 업그레이드된 비주얼을 뽐냈습니다. 특히 박성현씨는 사진과 함께 성훈오빠랑 대구로 라디오 녹음 갑니다. 사이좋은 남매 라는 글로 두터운 친분 자랑도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성훈씨는 개인 활동과 더불어 SNS 채널을 통해 꾸준히 활동 중입니다. 이야, 두 분 다 미모가 장난 아닙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 탑10 가요쇼에서 활약하고 있는 10명의 젊은 트로트 대세들 영텐이 4월 15일 자신들의 테마송인 영텐입니다를 지난 15일에 발표했습니다. 이에 안성훈씨도 영텐 멤버로서 함께 했는데요. 영텐입니다는 라틴 느낌의 샤플 리듬이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곡으로 음악으로 뭉친 10명의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팬들에게 보내는 행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영텐입니다는 최고 친구, 꽃을 든 남자, 천년 지기 등 다수의 히트곡을 보유한 김정호 작곡가의 곡으로 젊은 성인 가요를 추구하는 영텐의 색깔을 입혔다라며 7080 학창 시절에 느꼈던 추억의 리듬과 현대적인 성인 가요가 어우러져 내는 즐거운 시너지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가수들에게 인기 높은 김정호 작곡가와 트로트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영텐의 협업이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JTV 전주방송이 전국 탑10 가요쇼를 제작하기 시작한 후로 처음 구성된 영텐은 2019년 6월 영텐 1기로 출발했는데요. 이에 1기 멤버들로는 임용씨, 영탁씨, 진혜성씨, 현재 최고의 스타들로 활동 중인 트로트 가수들이 자리했습니다. 영텐 활동을 통해 트로트계를 이끌어갈 스타들로 떠오르며 영텐이 트로트 스타 등용문인 셈이 되었는데요. 이에 안성훈씨도 2기 멤버로 활동하며 2021년 상반기 활동에 시동을 걸 전망입니다. 한편으론 보이스킹에 참가하는 안성훈씨를 향한 열렬한 응원 댓글이 저희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담겨 있었는데요. 저 또한 안성훈씨가 모든 방송에서 큰 활약을 펼칠 수 있게 응원하며 기대하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안성훈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